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원전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류재현 이사님이 오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류 이사님과 함께 원전. 원전은 사실 조금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순수하게 경제적으로가 아닌 또 다른 이제 이유들로 아마 호불호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또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가능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주가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한두 달 됐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 이제부터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았다.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네. 올해 초에 조금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왜 주목을 받는 거죠? 일단은 지난해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EU 택소노미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이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고요. 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와 함께 원전 탈원전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네.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다시 이제 돌리겠다는 그 새 정부의 방침.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새 정부의 이 관련 공약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정책 강화되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아시다시피 탈원전 폐기를 이제 공약을 걸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설이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래된 원전을 이제 계속 운전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천지 대진 이 신한울보다 조금 더 큰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차세대 원전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SMR 개발하겠다라는 점, 이게 수소와 결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수출을 강화할 것이다. 이제 이게 핵심은 이제 한미의 어떤 협정이 좀 중요한데 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력업계가 고대하던 이제 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새 정부는 일단 그 원전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랑은 좀 다른 모습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 중단된 것도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계획했던 것도 추진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원전이 이제 당장 없어지진 않지만 점점 없애겠다고 한 이전의 정책들을 뒤집어서 어느 정도 유지 혹은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프랑스, 독일,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원전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실 EU 택소노미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원전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정책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전부터 각국이 원전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48년 만에 이제 민주 양당 원자력 지지 선언이 있었고 이제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SMR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뉴스케일은 이따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상 최초로 SMR로서 상업 운전 허가 뭐 이런 것들을 받기도 한 그래서 가장 좀 앞서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EU 택소노미와는 좀 다른 얘기로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지금 3세대, 3세대 플러스 원전 시대에서 4세대 이제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안정성이 이제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많은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독일은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네. 아 독일은 참, 네, 우리 네. 전문가 또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1년 후쿠시마 후에 네. 독일이 원전 없애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2012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5%는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이제 최근 결과들을 보니까 네. 정 반대가 되었습니다. 70% 75%가 아 근데 지금 결국은 원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몇 개 없앴는데 일단 있는 거 좀 냅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거기 경제부 장관이 지금 카타르에 달려가가지고 네. 우리한테 가스 파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녹색당 출신인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요금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네, 네. 조금씩 원전의 탈원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조금씩은 바뀌. 물론 이제 독일은 원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 오히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센티멘트 자체는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글로벌하게 다 네.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의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 원자력 발전은 우리 저 이사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점점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돼서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아마 원전이 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건 어떻게 또 오늘 좀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될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냥 뭐 제 꼭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네. 이제 어떤 분위기를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셔도 좀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원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량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보시면 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이후로 증가만 했던 원전이 이제 감소를 하는 발전량이 감소하는 모습, 탈원전이 계속 됐던 거죠. 근데 중국이 거의 유일하게 워낙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좀씩 반등하는 모습. 그렇지만 과거의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만큼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아닌 다른 대안을 계속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 정도를 빼고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탈원전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런 탈탄소화가 전 세계의 컨센서스가 되어가면서 원전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이번에 EU 택소노미 변경에서도 조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영원한 숙제가 될 수 있는데 영구 핵 폐기장, 네. 이 핵 저장 시설, 수십만 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죠. 전 세계 지금 이 영구 핵 폐기장이 몇 개 국가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영구 핵 폐기장, 네네. 핵 저장소, 7개 봅니다. 30개?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 퀴즈를 그렇게 내세요. 몇 개냐고 물어보자 놓고 하나도 없는 걸 물어보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엔 뭐 있겠거니 했죠. 선진국은 그런데 미국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아 영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핵폐기장은 그럼 뭐가 있어야 영구예요? 지하 땅속 깊이 묻어서 네. 영원히 보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원전 옆에 물론 이제 선진국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네. 그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를 만드는 어떤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핵 보유 국가들은 재처리를 많이 하는데 미국도 그렇지 않은 것들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보통 뭐 원전 우리나라처럼 원전 근처에다 이렇게 보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놓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북유럽,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가 이런 영구 방패장을 승인했거나 승인하기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주민들의 네.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죠.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냐. 아무도 몇만 년, 뭐 몇십 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제 그 이제 곧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좀 폐기물의 어떤 그 그건 사실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정치적인 판단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 연전은 좀 이제 앞으로도 성장의 궤도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림을 보시면은 원전 용량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시나리오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음흠. 장기적으로 이런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가능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당한 지금 한 400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네. 뭐 그게 800기가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전망도 있고 적어도 한 500기가에서 600기가까지는 성장할 것이다. 다시 이제 정체된 어떤 성장 국면이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저기 넷제로 갭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이 이제 세워진다면 이 정도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세워진 건 아니고. 예, 아직은 이제 전망인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백 몇십 개를 만듭니까 혹시? 150기를 이제 만든다라고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해서 네. 그때도 좀 시장을 좀 기대를 확산시켰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획은 아마도 뭐 네네.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된 앞으로 이제 그 지어질 원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의 거의 뭐 절반 이상 뭐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룰 그 커머디티가 이제 우라늄인데요. 네네. 우라늄의 수급 전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 전망이 좋아진다는 게 공급과 수요가 다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라늄의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늘어난다. 네. 그 원전 회사한테 악재 아닌가요? 그 우라늄이 올라가면? 저 글로벌 관점에 있어서 거기 또.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좋아진다는 거는 일부 이제 한정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에서는 이제 전반적 수요 증가하는 것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역시 우라늄도 원전이 죽으면서 같이 이제 수요가 좀 떨어졌고 네. 그에 따라 공급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라늄 채굴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데. 우라늄 추구를 이런 우라늄 마이너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없어진 기업도 많고 지금 멀쩡한 광산을 지금 일단 생산 중단시켜놓고 많은 구조조정이 있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했을 때도 공급이 그만큼 바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라늄 가격에 대해 기대감이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라늄이 네. 근데 그 이제 강사님 질문 주셨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원전 돌리는데 그 비중 자체가.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전을 돌리는데 우라늄이 핵심 아니에요? 핵심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엄청 가격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전이 좀 뜨거운 감자 같은 거잖아요. 지금 정치가 엮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원전 관련주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엄청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관의 입장에서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원전이 지금 아무튼 되게 정부의 어떤 그 규제 때문에 눌렸다가 지금 한번 올라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은 그런 거고 글로벌리도 지금 원전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잖아요. 이제 향후에 이게 맞냐 틀리냐는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살 게 없어요. 원전에? 그게 문제예요. 예.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원전을 진짜 미친 짓 만들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한번 정책을 세운다고 봅시다. 원전의 위험성을 떠나서. 그렇게 해도 지금 현 정부가 임기가 5년이잖아요. 한번 정권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5년이면 최대 맥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신한올 지금 오리코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 지금 이제 그거 하겠다는 거고 지금 시작하면 10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해외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집트 거는 지금 이집트의 그 EPC 발주처가 러시아에서예요. 러시아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딜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현대건설이랑 한전이랑 다 엮여 있거든요. 현전 기술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건이 지금 아무튼 러시아 회사가 중간 발주처 EPC 회사가 러시아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150개 만든다는데 거긴 뭐 들어가요? 중국은 우리나라 거 안 씁니다. 안 써요? 네. 중국이 있죠. 네. 중국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전 기술이 괜찮아요? 탑급이라고 보세요. 원전은 그렇게 한국이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2010년 초반이었고 그 뒤로는 우리가 그 전정권에서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지금 체코 원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제 체코 원전 하나 정도죠. 이것도 잘 돼야 돼요. 이것도 네. 지금 엄청나게 프랑스랑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주가들은 어떠냐면 두산중공업은 2010년도 가장 원전 핫할 때 그때 10개 지을 때 들어갔거든요. 글로벌리. 글로벌이랑 한국? 근데 그때보다 지금 시총 높고요. 한전 기술도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한전 KPS만 지금 좀 밑에 있지만 한전 KPS는 지금 화력 비중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개별 종목을 보면 굉장히 저는 좀 신중하고 싶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방향성은 위지만 막상 바텀업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은 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 뭐 4, 5배 오르는 애를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오잉 할 정도가 상당히 많이 원전 보이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라늄 가격은 일단은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네, 그림을 보시면 네. 과거에 엄청나게 높았던 적이 있었죠. 네. 파운드당 120불 막 이렇게 갔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고 최근 가격이 이제 50불이 좀 넘은 상황이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라늄 가격은 오르고 있고 보면은 네. 뭐 다시 원전이 옛날의 성장성으로 복귀한다면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어떤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라늄은 주로 어디 있죠? 카자흐스탄 많이 나오나요? 네, 카자흐스탄, 뭐 캐나다, 네. 호주, 러시아 쪽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이슈지만 해외에서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원전에 네 어떤 왜냐하면은 네. 뭐 그림 보다시피 원유 석탄 가격 LNG 할 것 없이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게 되겠죠. 예. 뭐 석탄 가격도 그래서 최근에 막 오르는 거고 저도 살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석탄을 질문을 하시는 작년에는 석탄이 아무리 좋아도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석탄이 이제 LNG도 대안이 안 되니까 당장 네. 석탄을 관심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럼 뭐냐 러시아에 의존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 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는 것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지만 원전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ESG와 연결돼서 나타났던 어떤 그린플레이션이 작년에 있었고 네. 올해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을 이제 유럽이 감축할 거라는 얘기가 이번 달 초에 있었죠.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의 그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100bcm 정도를 감축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에 가까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LNG로 다 수입을 하느냐? 뭐 미국이 이번에 이제 LNG 수출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원전으로 또 가야 되지 않냐? 물론 원전도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원전도 뭐 하면 한 5년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10년 걸립니다, 10년. 이게 네. 러시아 그럼 다시 가스 영구적으로 이 어떤 의존도를 줄인다고 봤을 때는 원전 프로젝트가 좀 더 빨리 가동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진출해서 뭘 하고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뭐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있겠죠. 아까 체코 얘기도 하셨지만 네. 2018년에 이제 우선협정자만 5개 선정해놓고 지금 중단이 된 사우디 같은 경우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프로젝트가 이제 점점 생긴다면은 좀 기대감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결국은 우라늄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도 네. 전체적인 어떤 시황과 연동이 되는 종목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한참 또 약간 테마처럼 떴던 게 SMR이라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 소형 원전? 네네네. 혹은 뭐 그런 네. 것이 대안이 될 거다는 얘기가 있다가 그건 한 50년 걸린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소형 원전 그건 어떻게 됩니까? 50년까지는 아니고요. 네. 2030년부터는 돼요. 네. 돼요? 조금 네. 빨라졌어요. 네. 28년, 네. 9년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네.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이제 선두 주자는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다양한 형태의 SMR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나타났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사실 4세대 기술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술이 어렵고 더 개발할 여지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뉴스케일은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수로형 기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파트너들이 지분 투자를 포함한 기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인볼브가 돼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도 아시는 거고요. 네. 이 뉴스케일이라는 회사는 이제 코스펙 상당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저기 뭐가 좋은 거예요, 저 SMR가? 글쎄요, 이제 뭐가 딱 좋다라고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다들 이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경수류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SMR 4세대 원전은 이제 저절로 좀 뭐가 개통에 문제가 생겨도 저절로 원전이 안정화되는 차가워지는 냉각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경수류형은 4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원전을 이 원자로 자체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정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유명한 이제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소듐 냉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여 갖고 또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아마 앞으로 좀 들으실 게 X에너지, 그러니까 페블형이라고 자갈 같은 아주 단단한 공을 원전에 연료로 넣어가지고 아무리 뭐가 문제가 생겨도 폭발하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회불형도 있고 다양한 이제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현재는 상용화가 누가 더 빨리 되느냐고 다만 미국에서 혁신 기술이라고 인정해 준 거는 테라파워와 X에너지. 로 이제 자금 지원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뉴스케일은 아니고요. 네, 뉴스케일은 이제 거기에 선정되진 않았는데 반면에 원전 안전위원회에서는 뉴스케일이 가장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돌릴 수 있다라고 승인을 해준 유일한 SMR 업체. 네.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SMR이 왜 장기적으로 저는 그래서 사실은 SMR은 좀 잘 보셔야 돼요. SMR은 그냥 대형 원전은 사실은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SMR 관련들은 좀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이제 강 프로님이 이제 강 작가님이 질문 주신 게 이제 우리 연구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안전해요. SMR은 왜냐하면 그 기존 원전들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전류가. 근데 SMR은 자체 가동합니다. 자가 발전하는 식이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지금 원전은 위험하니까 원전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상 안전한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설계도상으로는 매우 안전하나 실제 네네. 아직 한 번도 돌려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방사능 유출 같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일단 왜냐하면 대형 원전은 일단 사고가 나면 정말 그 방사능 때문에 그 인근의 완전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데 네네. 일단은 SMR은 작고 그런 거 방사능 노출 위험이 거의 없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정말 뭐 진짜 모르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대형 SMR을? 원전은 네, 그렇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막 설계하고 짓고 하는데 막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SMR은 찍어낼 수 있어요. 모듈처럼. 네, 공장을 만들어 놓고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수 있고. 1년 만에 원전 딱 만들 수 있나요, 가서?
그게 이제 다 다르죠. 시간 걸리는 시간은 좀 다른데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필요한 데 옆에다 딱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네. 옆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지금 재생에너지가 문제가 되는 게 바람도 안 불고 그러면서 풍력이 문제가 됐을 때 바람이 너무 안 부니까 여기다가 SMR 하나 놔두는 거죠. 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쪽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그 SMR이 동네 옆에도 놀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안 위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우리 동네 옆은 좀 싫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수소 충전소 같은 것도 전혀 위험하지 않을 건데 사람들 일단 수소 충전소 이 수소 폭탄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딱 가지면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SMR도 어쨌든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데 핵 발전기가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다고 이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주민 수용성은 뭐 그렇다 서울시 한복판에 논다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네, 네. 이제 조금 이제 분산형으로 놀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지으면서 이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용 원자로로 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 네.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도 그런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R 쪽은 어쨌든 저 전문가께서 보실 때도 굉장히 전망이 좀 밝은 편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물론 지금 경수로용은 후쿠시마 때 터진 그런 또 그건 완전 다른 형이라서 더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3세대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하지만 SMR이 오면 일반인들의 어떤 인식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형 원전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짓기가 예, 왜냐하면 너무 그 반발도 크고 위험하고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SMR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아직은 상용화하고 돌아가는 게 아직은 안 보이니까 그러네요. 조금 뜬구름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나마 원전 관련 투자를 하고 싶다. 원전은 앞으로 필요하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SMR이 조금 차라리. 그래도 네, 좀 맞다고 보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MMR이라고 더 작은 거 하고 있거든요. 현대엔지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SMR보다 더 작은 게 또 네, 있어요. MMR이라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최근에 M 그 미니용 네, 더 작은 거. 네. 네. 저도 아직은 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 조금 아쉽긴 하죠. 정보라는 게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혹시 SMR을 지금 막 시도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지금 그래서 뭐 두산 표에 나온 것 같네요. 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SMR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SMR 우리나라 SMR은 우리 그 한전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다양한 원전이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고 수소 전용 생산을 위한 어떤 연구도 작년 말에 완공되기도 하고 전혀 조금씩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원전 업체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SMR과 연결질 수 있는 회사라고 보면 본다면 물론 아까 전설사도 막 있지만 이제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뉴스케일의 이제 주기기 또 이제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전, 뭐 한전 기술 대표적인 기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 뽑아놨는데 많이 이제 원전하면 언급이 되는 업체들이요. 근데 네. 이 업체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주가도 흐름도 다르고 그동안에 원전 침체기에서 어떤 그 매출이나 실적의 흐름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를 만난 말씀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소를 이제 수전해라고 하나요? 그 물을 이제 전기 분해해 갖고 수소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아마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수전해를 저 SMR에서 만든 전기로 할 거란 말씀이신 겁니까? 일단은 수전해와 그 원전과 수소가 결부되어서 얘기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지금 되고 있는 경수로를 포함한 원전 일단 고온이죠. 고온 수전해와 연결된 거예요. 고온 수전해는 효율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온이 무조건 이제 사실 모든 이제 화학이 반응에선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온 수전해를 할 수 있는 열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원전이죠.
그냥 원전에서 나온 전기로 수전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약간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고온으로 고온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원전에서 나오는 고온을 직접 화학 반응에 적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네. 그 수전해가 아니죠. 화학 반응으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서요? 아, 예, 물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수전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런 또 그걸 위한 원자로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퍼플 뭐 수소, 뭐 핑크 수소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수소와 연전은 고온이기 때문에 원전이 특히 4세대는 초고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합이 좀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이제 보여주신 업체 중에서 이제 두산 중국 같은 애는 계속 몇 년 동안 적자였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뭐 3배 5배 올랐고 2019년 후에 그리고 다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던데 예를 들면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나마 가장 좋아 보이는데 가장 덜 올랐더라고요. 뭐 좀 원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먼저 이제 그 한전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한전 당연히 전기요금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다르게 놀았고 KPS들 원전이지 원전과 연결이 돼 있지만 정비 업체이죠. 그래서 정비 어떤 수요 자체 그런 둔화 그리고 이제 비용 증가, 인건비 증가라든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꼭 같이 오르진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글로벌 원전과 좀 원전 시황 다시 말하면 우라늄의 시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결시켜서 한번 좀 봤습니다. 네. 주산중공업 상당히 장기적인 차트가 이게 2000년 초반부터의 차트인데 연동이 되어 있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두산중공업이 어떤 구조조정을 겪을 때 그런 때 제외하고 최근 들어선 다시 또 연동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거의 같이 가는군요. 그렇죠. 비슷한 것들이 또 한전기술. 예. 근데 다만 한전기술은 더욱 변동성이 더 크죠. 그래서 화끈한 주식이다. 한전기술은. 그만큼 한전기술은 또 주요 업체 중에 직접적인 원전 관련 매출이 가장 높다. 한 60%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 상황이고 실제로 원전의 침체기였던 지난 10년간 이 두 회사의 매출은 계속 감소세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원전이 살아날 때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강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밖에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면 좀 더 복잡한데 최근에는 다 연동을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주식들이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글로벌 시황과 같이 간 건 아니었다. 개별 이슈도 있었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이때 사우디 이슈가 있었어요. 사우디 원전 수주. 이럴 때 어떤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나 국내 수출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그런 주식들인데 최근 들어선 역시 다 같이 연동해서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과거 주가와 판단해서 그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KPS와 한준현은 완전 따로 옵니다. 네네네. 네. 조금 다른 그런데 다만 이제 KP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 들어선 조금은 반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KPS는 뭐 우리 연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초창기 잠깐 얘기했듯이 화력 비중이 작지 않아요. 화력은 무조건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작지 않으니까 얘는 순수 원전 회사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영향을 좀 그래서 가장 덜 올랐군요. 그렇지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이슈가 언제나 있는 회사에서 네. 약간의 실적의 변동성이 좀 크긴 커요.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해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견은 아닌데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마진이 막 옛날엔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매수 의견 있는 회사는 어디예요? 이 중에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커버하는 회사는 한전과 KPS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고요. 한전은 중립, 네. KPS는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네, 원전 좀 맞는 것 같다. 원전이 아무래도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원전 회사들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까? 해외도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사실 해외 쪽도 우리나라 회사처럼 뭐 원전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건설 회사라든지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순수한 원전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보면 우라늄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우라늄 회사.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케일이 가장 SMR에 지금 수주도 받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수주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국도 원전 비중을 올리기로 했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원전이나 SMR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엄청 불리시하진 않는데 SMR은 아무튼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글로벌리 조금 이런 늘어나는 추세에서 SMR로 가는 추세는 저는 약간은 그 컨벡션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뉴스케일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빨라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랑 삼성물산 같은 회사들이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아무런 스터디를 안 하고 뉴스케일에 투자를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뉴스케일 관련해서는 그 회사가 좀 지금은 가장 앞서 있다. 원전을 네. 투자하고 싶으면. 근데 뉴스케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의 모 회사가 있어요. 모 회사가 이제 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건설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뉴스케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플로우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플로우 자체가 지금 회사가 좋아진 게 아니고 뉴스케일 때문에 주가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말 SMR이 좋아 보이면 그 플로우 같은 회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2028년, 29년에 기술이 상용화 되는데 지금도 벌써 수주하고 그래요. 그러면? 수주를 지금 줘야 그때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죠. 원전은 기니까. 네. 그래서 플로우도 이제 그 뉴스케일을 들고 있는데 뉴스케일 자체가 이제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도 순수한 어떤 원전 플레이어로서는 여단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라늄 쪽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아놓은 ETF 같은 경우 보면 이제 ETF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 뭐 한 3~4개 정도 되는데 네. 뭐 저희 3%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도 있기도 한 URA 같은 경우 이게 이제 ETF예요? 네네. 네.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또 나스닥을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세부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카메코, 카메코 비중이 좀 높고요. 네. 캐나다의 이제 우라늄 마이너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이제 심지어 카자흐스탄 업체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우건설도 있습니다. 비중은 작지만 대부분 우라늄 관련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라늄 URA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요 종목의 매출 전망이 보시면 쭉 감소했어요. 19, 20, 21년. 근데 22년, 23년에서 쭉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드디어 어닝도 턴어라운드 한다. 네. 모든 이제 종목들의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때 이제 주가가 좀 세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URA도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셋에서도 뭐 우라늄 관련된 무슨 이런 펀드나 아니면 저 원자재 관련된 무슨 ETF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URA입니다. 아, 이 미래에셋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저희 회사 거라고 바꾼 건 아니고요. 네네네. 몇 개 없죠?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네. 없는 거고 URA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편에 속하고.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전 세계 저 머니들도 많이 이걸 사겠군요. 아직은 이제 너무 침체기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크게 관심을 갖고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미래에셋 증권의 류재현 이사님과 함께 원자력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또 중간에 우리 탁프로님이 많이 좀 도움 말씀 주셔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류재현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원자력 관련해서 또 궁금증들이 많이 쌓일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